기장군에서 지난 15일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로 다행히 아직까지는 AI 의심 농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새벽 6시부터 방역단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예방과 확산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군이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습격을 받은 것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일광면에 한 농장 소유주에 의해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경업을 하는 농장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던 닭 9마리가 폐사했고, 간이 검사 결과 AI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사육 중인 닭 27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아니, 내가 네네.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지. 땅이 묻었습니다. 땅이 묻었어요? 묻었고 다 그 약초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순간 여기서 처치를 좀 했잖아 지금.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떻게. 기장군의 의심 신고로 폐사된 닭은 지난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M5N6형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장군은 AI 발생 이후 추가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섰습니다. 먼저 AI 발생 반경 3km 이내 16농가 1,456수의 가금류에 대해서 즉각적인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동방역단을 운영해 소농가와 차량 진입이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50수 미만의 농가까지 포함한 210농가 18,906수의 가금류를 대상으로 방역과 예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장안과 일광IC, 월평 교차로 등 통제초소 11개소를 운영해 차량 이동 통제 및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세 차례 걸쳐가지고 지금 빈틈없이 뭐 닭 한 마리, 오리 한 마리 있는 농가까지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고요. 종식될 때까지 현 상황을 또 현 체제를 그대로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 지역을 사수하겠습니다. 기장군의 이 같은 AI의 초동 대응과 방역 조치는 지난 24일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이 기장군을 방문했을 때 보고됐으며 전국 시도부 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장군의 우수 사례를 전국 시도에 전파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기장군은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8개 방역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내 어린이집과 학교, 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중, 3중의 방역망으로 AI에 대처하는 지자체의 행정력이 AI 조기 종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벨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